한 50년 전에 구사가던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인체를 이렇게 많이 눌러서 표현했던 석고 작품이네요. 한 52년 정도 지난 작품인데서 이 산화철과 석고로 된 작품이에요.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많이 고뇌하고 또 외로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슴에 또 통증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형태적으로 가슴에 보름을 넣은 게 아니라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산화철을 빨갛게 넣어서 이런 아픔, 고통을, 통증을 젊은 시절에 앓는 고뇌를 표현하고 세찬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바람의 머리칼과 어깨 높이를 다르게 해서 그 어깨에 턱을 고이고 있는 그 여인상, 뭐 보름이 큰뭐뭐 육감적이고 육체적인 여성을 표현한 게 아니라 젊은 여성이 그 가슴은 굉장히 밋밋하게 표현하고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젊은 날의 어떤 고뇌들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작품이에요.